태양계의 원리를 한눈에 보여주는 CGTN입니다. 가운데에는 모터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회전을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는 결코 전기적인 모터로 회전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회전을 하냐 하면은 가운데 모터가 있죠. 모터 위에 자석이 있습니다. 자석은 NS극이 있죠. 그런데 이 회전체, 여섯 개의 회전체 밑에도 NS극이 있습니다. NS극이 있으니까 가운데 모터가 NS 돌아가면은 주변에도 NS 극이 있어 서로 반발 흡입하는 과정에서 돌아갑니다. 고로 이 모터의 회전수와 이 모든 회전수가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왜? NS가 서로 작용을 하면서 돌아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떨어지지만 기어처럼 이렇게 정확한 회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그러니까 우주의 끝에서 우주 끝까지 막대자석 NSNS로 연결됐다고 했을 때 끝에서 돌아가면은 전체적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저 끝에서 NS를 반대로 하면은 저 끝에도 순식간에 NS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가 회전 RPM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100이면 100. 모터도 100이라고 하면은 이것도 100, 이것도 100, 이것도 100, 이것도 100, 이것도 100, 이것도 100. 똑같은 회전력으로 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거의 한 12cm, 10cm 이상은 다 떨어져 있는데도 이렇게 서로 상호 작용을 하면서 회전력을 형성한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상으로 깡통 박사가 만든 태양계의 아주 간단한 샘플입니다. 감사합니다.